여기는 광화문 성동리예요. 지금 이쪽에 있는 땅입니다. 저쪽 편에 지방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에요. 그리고 지금 우리 땅은 알땅으로 502평 정도 되는데요. 여기 정도 기준으로 이 왼쪽 편 땅은 부교 하천부지입니다. 여기에 추가로 한 200평 정도 하천 점용허가 받아가지고요. 1년에 한 3만원 정도 비용 내시고 여기는 점용허가를 받아 놓으셨어요. 그냥 내 땅처럼 쓸 수 있는 땅이 추가적으로 한 200여평 됩니다. 그리고 오롯이 내 땅, 알땅이 한 500평 정도 돼요. 이제 저쪽 도로변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안쪽에 있는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이 땅이에요. 도로 따라 길쭉하게 계속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. 여기 국유도로랑 바로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집을 꽤 여러 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. 지금 이 도로 바로 안쪽에 있는 땅이에요. 그리고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땅들에서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내 땅이 접속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느냐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, 다행히도 지금 우리 땅은 접도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면적이 단 한 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도로는 마을 안쪽 마을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넓어질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. 향후에도 그냥 이 정도 도로 폭으로 다 유지가 될 거란 얘기고요. 지금 나란히 계속 따라가는 이 길입니다. 저쪽 끝에까지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넓은 땅 502평 정도 되네요. 바로 이쪽 지방도로에 붙어있는 이 땅, 그냥 평평합니다. 평지예요. 대략적으로 한 요정도. 아, 여기 말뚝 있네요. 여기 말뚝 지금 되어있는 딱 요정도까지가 이제 우리 땅입니다.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. 말씀드렸듯이 국유 하천부지를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덤으로 쓰는 면적이 상당 부분 됩니다. 여기 이제 건축을 하시려고 뭔가 좀 진행을 하시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땅을 매물로 내놓으시게 된 것 같아요. 이쪽은 다 도로에 다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또 길쭉한 땅이기 때문에요. 여러 필지로 나눠서 집을 여러 채 지을 수 있는 조건인 겁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땅은 평당 150만원이에요. 여기 보존관리지역이고요. 보존관리지역 평당 150. 체감상 어쩌면 비싸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땅의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지금 요 제 차량 세워져 있는 이쪽. 여기는 현황도로예요. 그리고 사실상 내 땅이 지금 이 현황도로에 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현황도로로 내 땅이 뺏긴 면적이 한 20평 정도 돼요.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집들이 이 현황도로를 통해 가지고 다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 땅에서 한 20여평 도로 내줬습니다. 하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이쪽 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로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,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뭐 그다지 손해는 아니라고 보여져요. 여기 오늘 강화면 성동리
세면.